2018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성주 선석산에는 15세기 만들어진 대실 19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최고 길지인 선석산에 태실을 조성해 태를 봉안했습니다. 이런 태실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은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생명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아 세종이 선택한 생명의 땅 이야기라는 주제로 인간의 생활사, 인생 스토리텔링을 담아 축제를 구성해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2018 성주 생명문화축제 첫째 날은 만남 이야기라는 테마 아래 생명문화의 성지인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면서도 화려하게 생명 선포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종대왕자 태실 세계유산 등재 기원 군민 희망 선포식이 함께 열려 태실 세계유산 등재 기원문 낭독과 군민 세레모니를 진행했습니다. 생명 선포식에서는 조선 왕조의 후손인 황실재단 이석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등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김한곤 성주군수의 생명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대형 낙관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개막식에서는 타 시도군 기관단체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오프닝 공연으로 해외 민속 공연단의 전통 공연으로 모든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고 전국 모범 친환경 농촌으로 우뚝 솟아오른 클린 성주와 세계로 뻗어가는 명품 성주 참회의 우수성을 알릴 클린 성주 플래시몹 공연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도일의 축제추진위원장의 개막 선언으로 2018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화려하게 시작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펼쳐지는 주제 공연인 생명문화 뮤지컬 태가 주 무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노래와 함께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지는 축하 공연에는 트로트 요정 홍진영과 대세 걸그룹 모모랜드의 신나는 댄스와 흥겨운 무대가 축제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또한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가수 차지연과 루이스 초이의 멋진 노래로 관객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상 레포츠 놀이마당을 운영해 대구 경북의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학생 및 가족 단위 나들이 객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2018 성주 생명문화축제 이튿날은 열매 이야기라는 테마 아래 화려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참회 무대에서는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참회 길게 깎기, 참회 많이 들기, 참회 반짝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성주 참회와 관련한 재밌는 이벤트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재배해온 생명의 열매인 참회를 임금님께 진상하는 의식이 주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주 참회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2018년 참회농사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참회 진상의식을 마친 후엔 참회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며 성주 참회의 소중한 가치와 맛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개방형 참회공원을 조성해 대형 조형물과 참회 포토존, 그리고 기능성 참회 전시와 도시농업관 외에도 식용곤충 전시와 시식 등 내방객들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유치원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는 참회 따기 체험 행사가 호응도가 높았는데요. 시장과 마트에서만 보던 참회를 직접 수확하는 참회 따기 체험은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현장 체험의 기회가 됐습니다. 참회 화채 퍼포먼스 부스에서는 더위가 일찍 찾아온 이번 축제 기간에 대형 얼음을 깎아 화채 그릇을 만드는 모습과 시원하고 달콤한 화채를 맛보였고 이 밖에도 생활개선회의 주막촌, 우리음식연구회의 참외 아이스크림, 참외 스무디 등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성주 참외의 맛과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성주군 이장상록회에서는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참외 무료 시식 행사를 실시해 관람객들에게 달콤하고 시원한 성주 참외를 나눠줬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내방객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해 정성껏 준비한 만큼
지역 특산물인 성주 참외와 함께 생명의 의미를 밝고 긍정적으로 전달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축제의 흥겨움은 저녁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참외 가요제는 초대 가수 김용임, 박현빈, 김성환과 장민호, 지원희의 축하 무대와 함께 본선에 오른 12명의 참가자가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참외 가요제 영예 대상은 선남면에 사는 김도엽 씨, 그리고 금상은 경남 사천에 사는 최윤아 씨가 수상해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생명문화를 주제로 하는 성주 생명문화축제 3일째 날은 사랑이야기라는 테마 아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오전에는 뉴질랜드,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로 구성된 해외 초청 공연단이 각국 민속 공연을 펼쳤고 오후에는 태봉안 퍼레이드가 재현됐습니다. 태봉안 행사는 지난 2일 서울 경복궁 교태전에서 세종대왕자 태를 씻는 세태의식과 태봉지를 낙점하고 태봉지로 출발하는 봉출의식을 통해 600여 년 전 세종대왕자 18명, 세손 단종 등 모두 19명의 태를 묻는 의식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안태사 행렬은 성주 군청을 출발해 경산 일교와 이천변을 지나고 관찰사 행렬은 성주 읍시가지를 지나 성주 전통시장을 거쳐 안태사 행렬과 경산 이교에서 만나 축제장인 성박숲 주 무대로 이동하는 영접 행렬을 재현함으로써 조선시대 생명 존중 문화를 현대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및 의용소방대와 취타대, 외국인 등 250여 명이 퍼레이드에 참여해 더욱 웅장하게 진행됐습니다. 생명문화축제 3일차 저녁에는 성박숲 주무대에서 MBC 태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임산부와 관람객 3,000명이 모인 음악회에는 팬텀싱어 시즌2 우승팀인 포레스텔라, 싱어송라이터 장재인과 OM밴드, 여성 3인조 창작국악밴드 나릿 등이 5월의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품처럼 포근한 성박숲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관람객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임신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8 성주 생명문화축제의 마지막 날인 4일차에는 별거울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성주 시가지 난장파티 퍼레이드는 타악기 연주팀을 선두로 태국, 러시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이렇게 4개국의 해외 민속 공연팀과 국내 초청팀 2팀, 풍물패 관내 공연팀 4팀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성주군청을 출발해 성주 전통시장, 생명의 숲을 지나 주 무대로 돌아오는 퍼레이드로 축제의 위상을 최고로 높여주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4개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공연이 더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고 한국 초청팀과 함께 신명나는 시가지 난장 퍼레이드를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천만 관객 영화 신과 함께를 모티브로 한 미션 수행 게임이 성박숲 내의 내 인생의 숲에서 펼쳐졌습니다. 귀인이 되기 위해 7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독특하고 흥미로운 미션으로 호응을 얻었으며 또 베이비 페어, 베이비 올림픽 행사가 열려 가족 단위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베이비 페어는 육아 생활용품 플리마켓으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베이비 올림픽은 아기의 원령, 연령별 5개 종목으로 빨리 뒤집기, 빨리 기어가기, 빨리 웃게 하기, 보행기 경주 등을 겨뤄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엄마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소원의 다리를 건너며 도착하는 생명문화체험학교는 생명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학교 수업처럼 배울 수 있었으며 왕실 태암 만들기, 흙던지기 체험, 참외 아이스크림 만들기와 보부상 체험 등 총 21가지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MBC 플레이비에서 운영하는 키자니아고는 어린이들이 현실 세계의 직업을 체험하며 진짜 어른이 돼볼 수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녁에는 공부로 인해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경상북도 틴틴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참여폭을 넓히고 건강한 문화 형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전과 열정을 통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틴틴 가요제는 쇼미더머니 시즌2 최종 우승자인 소울다이브, 빅마마무, S2U, 현정이, 예담학교 등이 초대 공연팀으로 참여했고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재능을 뽐내며 화려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폐막식에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관훈장 줄놀이 화합 한마당이 펼쳐졌고 10분간 하늘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이 폐막식의 아쉬움을 달래줬습니다. 세종이 선택한 생명의 땅 이야기라는 주제로 성주의 생명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2018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40여만 명의 관광객을 찾아 제철과일 성주 참회를 시식하고 성주의 생명문화와 유림정신을 맛보는 봄날의 소풍 같은 프로그램으로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젊음과 행복이 가득했던 이번 성주 생명문화축제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이 찾아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우뚝 서며 내년에 새로운 테마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